안녕하세요. 종로삼가 금방아저씨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3부 다이아를 넣은 다이아 커플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수에서 종로삼가 제가 있는 매장까지 직접 방문해주신 고객님의 결혼예물 커플링입니다. 작은 실수로 인해 제작기간이 한 달 넘게 걸리기도 했는데요. 기다려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재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네,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은 여수 고객님의 결혼반지 커플링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와, 너무 예쁩니다. 네, 그럼 한번 꺼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모양 한번 쭉 둘러볼까요? 네, 18K로 화이트 골드로 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3부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지 안쪽은 깔끔하게 매끔 처리가 되어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금 표시가 되어 있죠. 750하고 다이아몬드 크기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표면에 무광 처리된 부분인데요. 이게 또 다른 무광 처리하고 좀 다르죠. 네, 긁힘 같이 보이는데요. 이 육안으로 보면 좀 더 반짝반짝거립니다. 네, 이런 모습이고요. 다음에 예비 신부님 반지는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는 지금 대각선으로 대칭으로 큐빅이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여자형은 좀 더 아무래도 화려한 게 좋겠죠. 그리고 보시면 로즈골드입니다. 네, 로즈골드고 신랑님은 화이트골드고, 예, 이렇게 색깔은 뭐 이렇게 다르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부톤에 어울리는 금 색상을 선택하시면 뭐 더 효과 있게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3부 다이아몬드로, 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게 이제 견본 반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발렌티노 루디라는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국내 생산 브랜드 반지입니다. 근데 요 브랜드 로고를 빼고, 예, 여기에 바로 고객님의 이름을 새겨 넣어 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 이니셜이 잘못되는 바람에, 예, 지금 뭐 반지를 다시 제작하고 해서 한 달이 넘게 걸린 겁니다. 아우, 그래도 고객님이 시간이 좀 남으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신 우리 여수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된 겁니다. 브랜드 반지예요. 이게 발렌티노 루디라는 브랜드, 예, 브랜드 반지입니다. 좀 반지가 좀 고급스럽죠. 예, 멋집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렇게 똑같은 등급으로 해서, 예, 30F 칼라의 VVS1 베리굿 커팅으로, 예, 좋은 걸로 해서 등급을 하셔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 우신보석 감정원이죠. 네. 그리고 여기 다이아하고 다이아하고 감정서하고 어떻게 확인이 되냐 하면요, 여기 좀 일련 번호입니다. 예, 일련 번호가 다이아몬드에 찍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그래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여기 감정서에 가시면, 예, 우신보석 감정서에 이렇게 반지를 가지고 가시면 또 확인이 또 가능도 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감정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살짝 제 손에다 한번 껴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고객님이 호수가 좀 크셔가지고 저한테도 좀 크네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이게 18K로 제작이 됐고요. 남자용이 7.36g, 1.96돈이 나왔고요. 여자용은 5.2g, 1.38돈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지 폭은 뭐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6.1mm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자용은 5.9mm가 나왔습니다. 이 폭은 뭐 호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똑같고요. 요 반지만 크기만 이렇게 작아지고 커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량은 완성 후의 중량은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산을 한번 해드립니다. 고객님도 좀 빠졌습니다. 예상 중량에서 좀 빠져서 잔금에서 빼드린 거고요. 네. 예, 다시 한번 우리 저 여수 고객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